저희 카페 작년에 카페에서 완전히 바닥을 잡아드린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바닥을 잡아드린 종목인데 이 종목이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자 단기간에 아주 급등을 했죠. 자, 이 종목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지금 현재 바닥 분석가가 거의 20만원이에요 주당. 자, 코스피 종목이고요. 누구나 이름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재벌 기업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코스피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핑계김에 엎어진다고. 자, 이 종목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 제가 이제 또 한번 바닥을 잡아 드릴 겁니다. 자, 이 종목 더 빠져야 됩니다. 자, 여기서 더 빠진다면 이건 완전히 초대박 상품이 될 것이고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몰빵하셔도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핑계김에 같이 엎어지자 그리고 앉아가지고 지금 주가가 지금 연일 급락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 더 이상 빠질 이유도 없는 종목인데 종합주가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누군가는 강하게 이 종목을 하방 압박을 주고 지금 밀어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서 저를 만나서 이런 종목 포트폴리오에 필히 담아놓으시면 분명 여러분들은 중장기 홀딩하시면 대박이 터지게 확실한 종목입니다. 자, 지금 바닥인데도 20만원인데 자, 이런 종목 코스피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종목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이 코스피 급락으로 인해서 동반 급락을 하고 있다. 핑계김에 한번 밀어내자. 이렇게 지금 밀어내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런 종목 여러분들 꼭 포트폴리오에 담으셔야 됩니다. 자, 아직은 이평선이 안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 저점이다라고 해서 차트만 보고 덜러덩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 종목 여기서 더 떨어지길 기대합니다. 저는 한 반토막만 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한 세 토막만 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떨어지길 지금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급락을 멈추고 바닥에서 이평선이 안정권을 찾기 시작하면서 바닥 턴 어라운드를 할 때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한 추천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종목에 올인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